시작하겠습니다. 소문자입니다. 작은 글자. 그래서 이 글자는? 아니라니까요. 대문자 I는 이렇게 돼. 지금은 대문자 하나도 없다니까. 작은 큰 글자 없다니까. L. 그렇죠. 얘는 뭐라고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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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이름은 L. 이거 가지고 있는 소리는 뭐라고요? L 소리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볼까요? 아니 오늘은 그러니까 자 설명하면 원래 이번 달은 네가 주 2회를 와야 되는데 지금 주 3회로 오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진도가 빨리 끝나버리겠지. 여기 이번 달에 해야 될 패드는 다 끝이 나버렸어. 오케이? 어? 여기서? 어. 그래서 복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얘는 C야 C. C. 그래서 그래도 지금 와서 복습하는 거야. 복습. 자 이제 예 복습. 네. 그래서 선생님이 복습은 A1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공부 다시 공부하고 있어. 자 글자 이름은 뭐다? C. 가지고 있는 소리는 두 가지예요. C는 가지고 있는 소리가 뭐다? 스크. C는 뭐? 스크. C는 뭐? 스크야. 다음번에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계속해서 큐. 그렇지. 아이고 똑똑하다. 큐. 글자 이름은 큐. 가지고 있는 소리는 크 소리 갖고 있어.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S. S. 그건 안 되겠다. 글씨 쓰는 것도 연습시켜야 되겠다. 선생님 바로. 안 돼요. 오케이. 여기다가 이거 뭐야? 그 다음 거부터 할 거예요. 글자 이름은 S. S. 그렇죠? 뭐로 적어요? 아직 적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적으라고 하면 쓰는, 적는 거야. S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S. S가 갖고 있는 소리는 Z 소리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Yes. S는 Z. 그래서 글자 이름은 S. S. 오케이. 계속해서 글자 이름은 X. X. 그렇지. X. 글자 이름은 X고요. 가지고 있는 소리 세 가지 알려 줄 거예요. 네. X는 Z. Gz. X. X는 지그지크스. Gz. Gz. 지그지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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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지그지크스. X는 뭐? 지그지크스. 오케이. 계속해서 글자 이름은 F. 글자 이름은 F고요. 가지고 있는 소리는 그렇지 F 소리를 갖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안 했어. 네. F가 아니고 F라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글자 이름은 F. 써볼까요? 이쪽에요? 이거요? 예. 글씨요? 아니? 여기 한글 공부하러 왔어? 영어로요?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F는 요렇게 씁니다. 선생님 따라 써보세요. F. 그렇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K. K죠. 글자 이름은 K. K. 가지고 있는 소리는 K. 알겠습니까? K는 크. 자, 글자 이름은 K. K 써볼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 번만에 쓰는데 한 번, 아, 두 번만에 쓰는데 한 번, 두 번 써볼까요? 오케이. 그렇지, 됐습니까? 원래는 한 번만에 쓸 수도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한 번 이건 아직 하지 마시고요. 두 번만에 쓰는 거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이 녀석은 M. M, 그렇죠. 글자 이름은 M. 가지고 있는 소리는 자, 이게 글자 이름이 S였지. S, 그렇지. 그래서 갖고 있는 소리가 Z였지. 그럼 얘 글자 이름이 M이면 갖고 있는 소리는 M겠지. M. M이 갖고 있는 소리는 뭐? M. M. 그러니까 M은 M. 오케이, 그래서 M 한번 써볼까요? 알겠습니까? 잘 썼어요. 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글자 이름은 W. W. 가지고 있는 소리는 뭔지 알아요? 아니요. W고요. W가 갖고 있는 소리는 뭐? 우. 우 소리 갖고 있어. W는 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글자 이름은 W. W 써볼까요? 그렇지. 계속해서 글자 이름은 E. E죠. 글자 이름은 E. 아직 쓰지 마세요. 자, E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선생님이 전에 가르쳐줬는데 기억나나요? 아니요. 오케이. E는 내 이름을 불러줘. E. E.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어. 어. 그래서 E는 뭐? E에어. E에어. E는 뭐? E에어. E에어. 오케이, 그래서 글자 이름은 E. 써볼까요? 그렇죠. 글자 이름은 뭐고? E. E 가지고 있는 소리는? E에어. 그렇지. E에어. 계속해서 글자 이름은 I. I? I 여기 있다. H. H. 써놔야 되죠, 선생님이. 아이도 그러면 아이도 못 익혔다는 얘기지. 자, 아이는 여기 있고요. 얘는 몰라요? R. R. 됐습니까? 네. 얘는 이름이 뭐다? R. R. 됐습니까? 대문자 네. R 이렇게 생겼죠. R R. 얘는 I예요. 자, 그래서 R은 글자 이름은 R이고 가지고 있는 소리는 R은 리를 소리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가지고 있는 소리 A, A, R, O, A가 제일 재밌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글자 이름은 R. R 써볼까요? R이 어떻게 아, 이거 일자라고 했나? R은 한 번만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R 소리 내면서 써야죠. 쓸 때는 항상 R. R 세 번 써볼까요? R. 그렇지. 한 번 더. R. R 한 번 더. R 됐습니까? 다음번에 R 만나면 이름 불러줄 수 있어 없어? 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글자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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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이름은 P고 가지고 있는 소리는 P 소리를 갖고 있죠. P는 P. 이번엔 괄호 안 했어요. 입술을 뗐다 붙이면서 P. 됐습니까? 그래서 글자 이름은 에? 글자 이름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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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볼까요? 기다리는 거.
됐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글자 이름은 Y. 그렇죠. 자, 글자 이름은 Y고요. Y가 가지고 있는 소리 나중에 또 알려줄 건데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기억나겠죠? Y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I, E, 짤막입니다. I, E, O? I, E, 짤막입니다. I, E, O가 아니고 짤막이 뭔지 모르겠죠? 네. 짤막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네. 자, 이거 혹시 알아요? 이거 뭔지? 아니요. Yes잖아요, 이게. 이게 yes인데 왜 yes 소리를 내는지 설명해 줄 거니까 근욱이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나요? 네. 어, 알겠어요. 그럼 설명할게요. 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뭐였더라? 이. 이. 에. 에. 어. 이는 뭐? 이, 에, 어. 자, 그러면 여기 이는 에가 됐고요. s가 s 돼서 y가 없으면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어, y가 s. 없으면 s. S. 근데 Y가 얘한테 짧은 막대기를 줬어요. Yes. 그래서 Yes가 된 거야. 그래서 Y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는 뭐? I, E, 짤막. Yes. 네, I, E, 짤막. 짧은 막대기를 줄여서 짤막이라 그래요. 짧은 막대기. 자, 얘가 뭘게요? 얘가 뭐냐 하면 요요야, 요요. 왜 얘가 요요가 되느냐? 이게 가지고 있는 소리 중에 오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 오인데 이 앞에 y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돼서 짧은 막대기 붙여서. 아, 알겠다. y 짝대기만 줘요. 짝대기만 줄 때도 있다고요. 세 가지 소리가 있잖아. i, e 짤막이 됩니다. y는. 네. 뭐 이런 데 들어 있는 건 e 소리 내는데요. 해 p. 이때 Y는 E 소리 낸 거고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글자 이름은 Y. Y 써볼까요? 그렇죠. 이? 그거는 쓸데없는 건 쓰지 마세요. 양쪽에 칸 같은 건. 그렇습니까? 네. 선생님 Y를 한 번만에 쓰는데요. 이렇게 한 번만에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Y. Y. 그렇지. 잘못해갖고 G처럼 쓰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친구는 D. D죠. D. 글자 이름은 D. D. 가지고 있는 소리는 D. D는 뭐? D. 했죠. 오케이. 그래서 글자 이름은 D. D 써볼까요? 그렇죠. D는 선생님은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A 쓰는 것처럼 하다가 꼬리를 위로 돌려서 이렇게 D. 뭐 맘대로 하세요. 나중에 익숙해질 때가 오겠죠. 선생님이 쓰는 방법대로 하면 다음 글자 쓰기가 편해집니다.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 써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그래서 어떤 글자를 쓸 때 끝에 오른쪽에 가서 글자가 마무리되면 다음 글자 쓰기 이어서 쓰기가 편해요. 예를 들어서 뭐 D하고 A를 한꺼번에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D 쓰고 바로 이어서 A 쓰고. 오케이. 계속해서 글자 이름은 U. U죠. 글자 이름은 U고 가지고 있는 소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을 불러줘. 유. 유. 대표 소리. 우. 힘 빠졌어. 그래서 유는 뭐? 유우어. 유는 뭐? 유우어. 유우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글자 이름은? 유. 써볼까요? 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글자 이름은 H. H. H 여기 있다. H. 얘는
얘는 N입니다. N. N. N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N. 글자 이름 뭐라고요? N. N이 가지고 있는 소리는 N. N은 뭐? N. 아직 쓰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글자 이름은 N. N 써볼까요? 가겠습니까? H도 써보세요. H요? 응. 길쩍대고. 그렇지. 자, 그 다음 계속해서 B. B죠. 글자 이름은 B. 가지고 있는 소리는 B. 아니야, B. B. 입술 붙여서 떼야 돼. B. B는 B. B야. 글자 이름은 B. 가지고 있는 소리는 B.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점검하도록 하겠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은이 와볼까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 위에 놔두세요. 이쪽 저요? 네. 여기 가운데, 예은이 공부할 자리에 가지고 와. 종이하고 연필. 종이하고 연필 가지고 와.